저는 진식태우권을 수련하고 가르치고 있는 고세환 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이든 타이든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무술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집에만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태극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작은 동작이나 대표적인 동작을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함께 하실 동작은 태극권의 일심양이라는 동작인데요. 태극권 하면은 우리는 이제 밸런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밸런스 마샤라츠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태극권에서 중심을 잡고 그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작으로서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심양이 동작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발바닥으로 지면을 쭉 누르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지면을 쭉 누르면서 한쪽 발은 실이 되고 다른 쪽 발은 허가 되면서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왼발의 궤적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여서 고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손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궤적을 함께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바닥을 누르면서 발을 띄우고 안쪽과 바깥쪽을 교차시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중심을 내리면서 다리를 들어주고 손을 올리고
교차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에는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을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벽을 가볍게 손을 의지한 다음에 다리를 드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고, 발 먼저, 그리고 나서 이 동작이 익숙해지시면은 손을 같이 해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저와 함께 하실 동작은 진식태육권의 가장 대표적인 동작인 금강도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도대는 모든 진식태육권 트루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동작으로서 정말 중요한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시범을 보여드리고 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도대에 대해서 구분 동작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비식과 금강도대 두 동작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예비식부터 간단하게 동작 설명과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호흡을 가볍게 좀 가다듬으면서 이제 태극권을 할 몸이 되는지 준비가 되는지를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들어 마셔보시고 가볍게 뱉으신 다음에 아, 내 몸이 안정이 되어 있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가라앉히시면서 왼발을 어깨 넓이 정도 이제 이동을 하실 거고요. 이제 태극권의 대표적인 기식이죠. 호흡을 들어 마시면서 손이 위에서 아래로, 중심이 우측으로 가면서 양손은 좌측 방향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양손의 방향이 전환을 하면서 중심은 왼쪽으로, 양손은 우측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 발끝이 살짝 열리고 다시 체중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왼발을 들어준 상태에서 다리는 정면으로, 양손은 살짝 뒤로 나가는 약간 작용 반작용의 동작이 있어요. 가라앉혀놓고 그대로 중심이 이동, 앞으로 이동을 하면서 왼손을 열어주고 발끝이 열리면서 손도 같이 열리고 오른손과 오른발은 동시에 앞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양손을,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놓고 단전 위치에 놓으시면 되고요. 다음 손을 턱 밑에, 오른발은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면 되고 동작을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호흡을 들어 마시고 뱉어주시면서 수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에서 다시 한번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호흡을 편안하게 들어 마시고 가볍게 뱉고, 왼발을 어깨 넓이 이동,
느낌이 내려가면서 손을 올라가고 다음에 쭉 내려서 배꼽 아래까지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중심이 우측으로 갈 때 양손은 좌측으로 가고요. 뒤집어주면서 중심이 왼쪽으로 갈 때 양손은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손은 계속 진행을 하고 왼발을 들어서 발이 앞으로 나갈 때 손은 뒤로 갑니다. 가라앉혀놓고 중심이 앞으로 가면서 왼손을 열어주고 발끝이 열리면서 오른손과 오른발이 같이 앞쪽으로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손은 왼손 위로 위치를 하고 왼발의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손발을 들어주고 그리고 도장을 찍듯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호흡을 정리하고 가라앉힌 후에 수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좀 만족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그 가벼운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하신 동작은 총 두 가지고요. 첫 번째 거는 밸런스를 체크할 수 있는 일심양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식의 대표적인 동작인 금강도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동작 한번 따라하는 걸로 오늘 이 캠페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